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2-30만원대 입문용 드론 중 일대장으로 소개했던 KF101 MAX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KF101 MAX 1 입니다 뭐 박스상에는 KF101 MAX 1 이라는 이런 게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쪽 박스에 보면 KF101 MAX 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언박싱을 하고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입니다. 어, 드론 본체가 있고요 조종기, 그리고 배터리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옵션은 배터리 두 개짜리로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배터리 한 개로 스펙상 30분 정도라고 하니까 실제 비행은 한 20분에서 한 22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안쪽에 보면은 전원 케이블 같은 거하고 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중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외형입니다. 정면이고요 그리고 좌측 측면 뒤에 우측 측면 위에서 봤을 때 아래서 에 봤을 때 모습입니다. 오른쪽 측면에는 마이크로 SD를 넣는 슬롯이 있고요. 이 메모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32기가에서 128기가까지 인식이 됩니다. 바닥에는 센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 삼축 짐벌에 EIS 전자식 이미지 보정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입문용 드론하고는 다르게 2.33분의 1인치 짜리 소니 175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입문급 드론 같은 경우에 뭐 SG906 시리즈 F11 4K Pro 벅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인치 짜리 그냥 일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는 반면 KF101 시리즈는 맵인 미니에 들어가는 2분의 1인치 짜리 이미지 센서와 비슷한 크기의 센서가 들어가서 사실 다른 입문용 드론보다 좋은 영상품질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해당 드론들보다는 카메라나 비행 조작성이 좀더 좋고 디자이나오텔프이미 뭐 샤오미 브랜드긴 하죠. 에 비해서는 확실히 미세조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4K라고 하기는 하지만 디자인 미니2나 뭐 디자인 SE 등의 화질보다는 큰 화면에서 볼때 살짝 떨어지는 영상 품질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세로 높이가 접은 상태에서 20, 11.8, 그리고 높이는 한 8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578g으로 사정 면허가 있어야지만 비행이 가능하고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1806 브러실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풍 레벨은 8레벨이고요. 수치상으로는 초속 20.7m의 큰 바람, 큰 장가지나 뭐 이런 꺾일 정도의 바람을 버틴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고 속도는 초당 8m 정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뒤쪽에 있는 이 버튼 두 개를 잡고 빼면 되고요. 충전은 이쪽 C타입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KF101하고 KF101 Max 같은 경우에는 11.1V 2500mAh 3CR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반해 KF101 Max 1 같은 경우에는 3000mAh짜리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그냥 KF101 초기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KF101 MAX 1 인데요 지금 MAX는 모델이 없지만 이 MAX 1 하고 MAX는 외형적으로는 차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조종기 같은 거 보더라도 조종기에 이쪽 그냥 KF101 같은 경우에 MAX 라는 표시가 없고 KF101 MAX 1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MAX 표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KF101 MAX 하고 MAX 1에 대한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행시간이 3000mAh 짜리 배터리로 변경이 되면서 이 기존에 24분 비행 가능하던 게 30분으로 한 6분 정도로 늘어났고요. 이 배터리를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시간 정도입니다. 맥스보다 한 2km 정도 비행거리가 늘어났다고 해서 조종기의 업그레이드가 있었나 싶었지만 비행거리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대와 조종기, 송출기의 전파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외형상 차이가 없어서 사실 KF101 Max에서 실제 업그레이드가 되었나? 라는 의심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전파 세기는 프로그램상으로 GPS 위치 기반을 잡아서 각 나라에 맞게 일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에요. 어, 디자인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km 비행이 가능한데 반해서 C 같은 국내 의 경우에는 2km 정도로 비행거리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 직구를 하더라도 어, 국내 GPS 위치 기반을 잡아서 FCC 그 드론이라고 해도 C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데, 재밌는 건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입문용 드론 같은 경우에 실제 비행거리와 앱상에 표시되는 거리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제보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를 할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MAX1이 실제 5km 정도 비행이 가능한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료법상 승인 신청을 해도 사실 5km까지 비행 승인이 잘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 요소에 따라서 전패방해나 교란을 받기 때문에 실제 최대 비행거리 자체를 테스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이번에 하남 미사 쪽에 가서 테스트를 하면서 이 업체가 중간에 소임수를 쓴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비행 전에 특정 지역물에 대한 거리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그 지역물에 대한 거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갔었는데요. 이륙정서와 최대 비행거리를 사전에 확인을 하려고 드론을 띄워봤습니다. 놀랍게도 앱의 비행거리가 실제 거리보다 한 2.5배 정도 뻥튀기 돼서 표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는 대략 500m 정도인데 앱에는 한 1.25km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시리즈로 다른 입문용 드론하고 DJI, 그리고 경쟁 업체인 오텔의 드론에서도 앱상의 비행거리에 오차가 존재하는지는 시리즈로 한번 확인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 g o 이라는 RC 전문 스토어에서만 KF101 Max와 Max1의 차이가 배터리 용량 차이지 실제 Max하고 Max1은 차이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리에서는 심지어 이기종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센서가 탑재가 되었다고 적어두는 판매자도 있으니까 속아서 구매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KF101 시리즈가 타 입문용 드론에 비해서 안정적인 영상품질하고 가격 대비 괜찮은 비행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어요. 20, 30만원대에서는 이런 소니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저가형, 그냥 3분의 1인치짜리 이미지 센서를 쓰는데 확실히 얘는 이미지 센가 좋아서 영상 화질이 좀 좋고 기존 입문급에 비해서는 이 조종기 같은 경우에도 조종기의 미세 조종이 뭐 오텔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기는 하지만 다른 입문용에 비해서는 그래도 미세 조종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가격은 스토어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이게 보통 맥스1이 가격이 209불에서 이제 배터리 옵션이나 가방... 그 옵션의 차이에 따라서 239불까지 차이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구매링크에서는 보통 209불에 거의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래도 양심적인 유통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KF-101이 입문급 드론 중에서는 제가 영상 화질이 좀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중급용 드론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 미니2, SE, 페이스2 필미듐과 비교할 때는 확실히 화질은 어느 정도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 드론을 접하는 입문자에게는 그래도 적당한 가격이지 않을까 2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200불이니까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26만원 27만원 정도까지 갈 거예요 이게 1120원 정도 할 때는 22만원인데 지금 무슨 환율이 막 1400원대가 올라가서 얘가 22만원에 살수 있었던 게 거의 한 4, 5만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드론을 처음 접하고 많이 사용하지도 않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미니3 같은 경우에 디자인 미니3 같은 경우 100만이 넘어가죠. 그리고 보통 오텔 나노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80만원 정도가 가는데 내가 80만원 정도, 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 지불하고 어, 드론을 구입을 해서 망가뜨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드론을 접하는 입문자에게는 적당한 가격으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중급용 드론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드론은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도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페어링 전이고요 전원을 올려줍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와이파이를 보시게 되면 EIS 5G GPS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를 얘드론의 와이파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잡히게 되면 이게 잡혔거든요 그다음에는 여기 앱에 들어가서 VS GPS 프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 디바이스라는 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드론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모터의 언락을 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모드 원이거든요 이 모드 원은 여기서 말하는 모드 원은 지금 광학센서 왜냐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GPS가 연결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터의 언락이라고 하는 거는 7시, 5시 방향으로 눌러도 얘모터 회전이 안 돼요. 왜냐면 처음에 GPS를 꺼야 되는데 지금 GPS가 온 상태에서는 아무리 7시, 5시 방향으로 해도 모터가 언락이 안 됩니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GPS 버튼을 누르게 되면 GPS가 온이라고 떠 있고요. 다시 실내니까 GPS를 꺼야지만 모두 원해서 모터 언락을 할수 있습니다. 자, 7시하고 5시 방향으로 밀어주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터 회전을 걸어 놓고 이제 여기서 이륙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이게 드론 보호 장치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게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터 언락을 한 상태에서 얘를 올려주면 드론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 앱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자동 이륙 장치에요. 모터 언락을 한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그리고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올려주게 되면 그때 이제 드론이 이륙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륙 상태에서 얘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리턴 투 홈이라고 해서 최초 이륙한 장 자리를 GPS 포인트를 인식을 해서 그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 이제 리턴 투 홈을 누르게 되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얘가 갑자기 위로 솟구쳐요 라고 하시는 건데 그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면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 센서가 없어요 장애물 센서가 없는데 얘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리턴 투 홈을 눌러서 누른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오게 되면 앞쪽에 이런 나무나 아니면 바위 구조물에 걸려서 파손이 될수 있기 때문에 10m 정도 높이까지 상승한 후에 복귀하게 됩니다. 왼쪽에 박스 모형을 누르시게 되면 이쪽에 재밌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게 서라운드 핸드폰 GPS 신호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얘 GPS 팔로우는 피사체 인식은 아니고 이 핸드폰의 GPS를 인식을 해서 얘가 따라가면서 뒤에서 찍는 겁니다.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상에서 원하는 곳을 이렇게 지금 실내라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전 설정을 해놓고 여기 고를 누르게 되면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뭐, 제스처를 하면서 V 하고 하면 찍히는 게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거는 쓰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에 드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얘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도상에서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마지막 표시가 표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드론을 찾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얘눌르시게 되면요 여기에 보면 수평 보정하고 컴퍼스 칼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얘를 눌러주게 되면 삼축 짐벌이 들어가 있어서. 드론을 제가 아무리 움직여도 짐벌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짐벌이 삐딱하게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뭐 충격을 받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평보전 칼리브레이션을 눌러줍니다 평평한 데다가 올려놓고 기다리게 되면 레벨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평보전이 되는 거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끝난 거예요 비행 전에 당일날 한 곳에서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컴파스 칼랩을 쳐내는 거는 지구자기장 보정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장이라는 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을 할때좀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얘를 눌러주게 됩니다. 예, 그림대로 이제 수평으로 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삑 소리가 나고요. 이게 이제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다 됐어요.